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날도입니다. 아마존에서 이번에 신제품들과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아마존은 아마존 에코와 에코 닷 4세대를 발표했습니다. 오디오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완전히 외형이 달라졌고, 차콜, 글레이저 화이트, 트와일라이트 블루 세 가지 색상이 존재합니다. 또 에코닷 키즈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아주 귀여운 호랑이와 팬더 모양이 있고요. 새로 출시되는 에코는 AG1이라는 새로운 모듈이 탑재되어서 저전력으로 작동하고 음성명령을 두 배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메모리를 85%나 적게 사용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은 아이들을 위한 기능도 추가했는데요. 리딩 사이드킥은 알렉사가 아이와 번갈아 가면서 책을 읽거나 아이가 책을 잘 읽을 때 격려를 해주고 어려움을 느낄 때 도와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 키즈 음성 프로필을 활성화하면 알렉사가 아이들의 음성을 인식했을 때 자동으로 키즈 알렉사 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어린이 친화적인 응답이나 게임, 음악 등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주 기대되는 기능이 있는데요. 알렉사가 사람들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친구 두 명과 알렉사가 어떤 피자를 주문할지 고르면서 대화하는 화면입니다. 아마존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이어로 6와 이어로 6 프로를 선보였는데요. 이 두 가지 모델 모두 직비 허브가 내장되어 있고 각각 129달러와 229달러에 사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링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영상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신제품들을 역시 발표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자동차 보안 솔루션입니다. 링카 알람, 링카 캠, 링카 커넥터는 자동차와 관련된 보안을 강화해주고 위급 상황 시 출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이 떡이니까 넘어가기로 하죠. 개인적으로 대박템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이 바로 이 링 올웨이즈 홈 캠인데요. 평상시에는 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않아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 매우 강하고 비행 중일 때만 녹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 드론이다 보니까 시끄럽기 때문에 촬영 중임을 쉽게 알 수가 있겠네요. 너무 궁금한 제품이고요.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고 금액은 249.95달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완전히 새로워진 에코쇼 10도 선보였는데요. 특정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모습을 식별하고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데요. 이 모든 건 로컬에서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에코쇼를 출시하고 나서 고객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이 배운 것 중 하나는 화면이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 고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브러시리스 모터를 만들었고 이 모터는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에코쇼 10은 사용자와 함께 움직이고 카메라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동 및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프레임 중앙에 자동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알렉사는 스카이프를 지원하고 있고 올 가을 말에 줌과 아마존 차임도 지원 예정이라고 하니까 코로나로 화상회의가 많아지는 요즘에 매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에코쇼에서 넷플릭스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파이어 TV 스틱 신제품도 발표했는데요. 이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마존의 새로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루나입니다. 루나는 유비소프트와 함께 게임 채널도 발표했는데요. 이 채널을 구독하면 4K 해상도의 유비소프트 타이틀, 모바일 게임 플레이,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 파크라이 6, 이모탈스 피닉스 라이징 등과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비소프트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채널이 생겨난다고 하고요. 루나 플러스는 얼리 액세스 기간 동안 월 5.99달러로 제공이 되고 루나 컨트롤러는 49.99달러, 유비소프트 채널은 올 가을 후반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헤일로입니다. 손목에 착용하는 헬스 제품인데요. 헬스 체크 본연의 기능에 집중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따로 없다고 하고요. 신체와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면 데이터까지 제공하는데요. 이런 류의 제품들은 기존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들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선 사용하기에는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마존에서 발표한 신제품들과 서비스를 살펴봤는데요. 아마존에서 한국에 서비스를 하지 않아서 너무나 아쉽고 역시 감마존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라인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Of life and love and why my heart is beating in the moments where